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거면 내가 안내를 해주겠는데. 그냥 이름이 멋있어요. 검은. 어때요? 리디아랑 결혼 언제 하냐고요? 리디아랑 안 할 건데. 오, 여기 또 있다. 여기 맞네. 또 챙겨야지. What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in a this. 더 있나? 어, 뭔 소리야? 와, 이거 해골 병사? 세레나랑 결혼을 하고 리디아는 데리고 다녀야죠. 그게 좋지 않을까요? 마법사랑 돌아다니는 것보다 마법사랑 전사가 돌아다니는 게 훨씬 좋겠죠. 아니다. 마법사랑 마법사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쪼를 두 마리 키워나니까 몸빵이 부족하지 않아. 몸빵을 이렇게 두 마리씩 키워나니까 부족할 게 없긴 하네. 고민이구만.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보세요.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으허. 아이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잘 죽여. 잘 죽여. 정말 잘 죽여. 자, 저긴가? 다 왔다. 걸어서 가야지. 말 타기도 귀찮아. 소환책 죽었어. 소환책을 주었다고요? 해골병사 소환?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골병사 궁서의 영혼을 무덤에 소환합니다. 오, 좋은데. 힙하다. 아, 여러분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자, 지금이죠.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지작으로의 하얀 망토. 간다. 호. 우와, 뭐야? 어! 함정이에요? 멋진 뭐 이거 씨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힐하면서 버티자. 으아! 망할. 어, 다 깼어. 완료다. 아닌가? 그냥 깨볼래요, 한번.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오기밖에 없어. 저장. 엄청 박치기! 개구멍! 몸통 박치기! 빵! 으아, 살았다! 깼어. 겨우 잡았어. 지 자르고 뭐 하는 새끼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 곤란할 뿐에 잊지 않겠다.
검은 소울잼 특급. 특급잼. 유일하게 용병 중에서 80인가 70까지 가능? 오, 좋으네요? 그래요? 잠깐만, 남자랑 같이 돌아댕겨야 돼? 단다라다라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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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캐릭터라고요? 괜찮은 친구로군. 친하게 지내야겠어. 저기, 저기 있네. 괜찮아. 더블 메이지 조합도 좋지. LOL에서도 대세를 인증했으니까. LOL에도 더블 메이지. 더블 메이지 조합 좋아. 탱커는 내가 소환할 테니까. 오, 이거 뭐냐? 뭐죠, 이건? 이거 아니? 초급 번개밖에 못 써요? 근데 레벨이 높잖아요. 레벨이 높으면은 초급 번개도 아픈 편이겠지. 들립니까? 여기로 못 거나? 향 랩만 높대. 밝혀지는 진실. 자, 여기는 뭔가? 이 왕, 오, 어! 힐. 체력이랑 마나빠가 빨려. 뭐지? 데이드라이 심장. 사신의 보석 파편. 소울잼 특급. 소울잼 하급. 진주. 오, 이거 뭐지? 체력이 마나가 깎이는데 막. 일단 잠시 여기서 소울잼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급 하급, 상급 하급, 상급 하급, 상급 하급. 상급 최하, 상급 하급,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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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 중급 최하, 중급 하급, 중급 최하, 중급 최하, 중급 최하, 중급 하급, 특급 중급, 특급 최하, 좋아. 다시 주워서 또 채웁시다. 뭔가 좀 특이한 장소인데 이 안에 되게 물건들이 많았어요. 어? 어떻게 일로 온거지? 애들? 자, 이제 말 타고 달리면 될 것 같군요. 발레리카한테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이 장소는 빠른 이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25개 가져가는 것도 나 다 했죠. 그것도 완료해야 되는데 말이야. 계속 보자. 음식. 아, 한 개 더 있어야 돼. 한 개가 부족해.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말에 걸어주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알림 표시를 꺼야겠다. 네, 모드 하나도 안 깔았습니다. 슈퍼 바닐라. 아, 맞다. 레벨업 해야지. How to survive? 뭔 게임이지? 잠깐만, 용원 느낌. 뭐지 이 노래? 어디야? 노래 노래 노래. 아, 랩업 노래요? 아이씨, 이런거에도 헷갈리네 이제.
뺑소니 쳐주마! 난이도는 일반보다 한 단계 어려운 난이도요. 전문가였나?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군. 아싸, 그럼 그렇지. 전설은 왠지 딱 봐도 내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 아직 쩌리이기 때문에. 어, 뭐지? 영혼 껍질 다 모았다. 데이드라 심장. 여러분, 영혼 껍질도 다 모았어요, 이제. 좋아, 이것도 케어하려 그거랑 이거랑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진짜. 아, 차 주차하는 것 같네. 보슈 하이. 어, 뭐지? 왠지 영혼 껍데기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일곱 개나. 오 마이 갓. 어. 잘 자쇼. 아, 골드 너무 많죠, 이거. 근데 쓸 데가 없어서 진짜 부르주아긴 한데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어, 일단 돈은 많으면 좋은 거는 맞죠. 그거는 어느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사실이긴 한데 쓸 데가 없다라는 게. 집은 샀죠 벌써? 존나 현실적인 대답. 집을 사요. 집을 사요. 비싼 집 사라고요? 얼마나 비싸요, 집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요? 5,000원에. 솔리투드가 가장 비싸요. 3만원. 3만원? 3만원? 완성품 안에 가구까지 사면, 가구는 별로 안 비싸니까. 3만원이라? 장식하는 것까지 거의 5만원요?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었네요. 잠시만요, 아까 그 영혼 어딨더라? 완료해야 되는데, 일단 쟤한테 가기 전에. 영혼 먹방. 퀘스트 이름이 뭐였더라? 바꾸는 거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산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근데 저는 들어와 있죠. 자, 보호막을 내가 해제했어! 장모님! 관리자들 전부 처리했어? 정말 대단하군. 역시 능력을 보여준다니까. 이제 엘더 스크롤 주시겠습니까? 네, DLC에요. 그래, 그럼 따라와. 더네비어를 조심해. 감옥에 방어막이 사라지면 그는 분명 조사를 해볼거야. 더네비어? 그 용? 아씨, 또 오겠구만 이제. 집사면 어떤게 좋냐고요? 어떤 게 좋겠어요? 집은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팔아도 되잖아요. 거기 월세 전세 들어도 되고. 들라놓고 돈 받아도 되고. 어! 오셨다! 도둑이던데. 원. 헐, 저거 뭐야. 우와, 바닥 피해요! 바닥 분재! 바닥 분재 미단님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피해.
야. 좋아, 스킬 한번 써볼까? 폭풍 소환! 적용이 되나 모르겠다만. 오, 된다! 다 뒤져라! 어, 잠깐, 우리 팀 맞으면 안 돼. 와, 완전 화려하다! 대박이야, 싸움 봐! 하늘에 번개 치고. 안 돼! 넌 타이메로! 안 돼! 죽지 마! 살아나! 안 돼! 젠장할. 고맙니다. 자, 녹화 끊어가겠습니다.